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거짓말 하지 않기.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무서운 악당을 만났습니다. 악당은 천천히 앨리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줘요! 그때 우리의 영웅 슈퍼 여우가 나타나 악당을 물리치고 위기에 빠진 앨리스를 구해주었습니다. 우와! 다행이다. 맞아, 멋있다. 크랑크랑! 슈퍼 여우가 진짜 있으면 정말 멋질 텐데. 크랑! 우리는 멋진 슈퍼 영웅! 슈퍼 뽀로로! 크랑크랑! 첫 번째 임무는 위험에 빠진 루피를 구하는 거야. 크랑크랑! 가자! 그런데 어떡하지? 루피가 위험에 빠지질 않으니까 구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 루피가 여기 빠지면 우리가 구해주자.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어떻게 된 거지? 도와줘! 크랑! 얘들아! 안 들리나 봐. 크랑! 이 줄을 잡아! 너희를 구해주려고 출동했어! 괜히 구덩이를 파가지고. 크랑! 뽀로로와 크롱의 영웅놀이는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나는 슈퍼 펭귄!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무서운 악당을 만났습니다. 악당은 천천히 앨리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앨리스가 무사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웅 슈퍼 여우가 나타나 악당을 물리치고 위기에 빠진 앨리스를 구해주었습니다. 우와! 다행이다. 맞아, 멋있다. 크랑크랑! 슈퍼 여우가 진짜 있으면 정말 멋질 텐데. 슈퍼 뽀로로! 크랑크랑! 그럼 너도? 크랑크랑! 우린 먼저 가볼게. 안녕! 무슨 일이지? 뽀로로와 크롱이 무슨 일로 저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걸까요? 됐다! 크롱! 우리는 멋진 슈퍼 영웅! 슈퍼 뽀로로! 크롱! 첫 번째 임무는 위험에 빠진 루피를 구하는 거야! 크롱! 가자! 그러면 구해줄 수가 없잖아. 크랑크랑. 아참! 꽃에 물을 줘야지. 물을 준 다음엔 놀이터에 가봐야겠다. 크롱, 너 때문에... 어? 크랑? 긴 판이네? 오. 내가 구해줄게! 크랑크랑! 고마워, 슈퍼 뽀로로. 그래, 바로 이거야! 랄랄랄랄라. 루피다! 랄랄랄랄라. 응? 빈 판이네? 루피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럼을 타며 지나가 버렸네요. 구해주고 싶었는데. 어? 아무도 없네.
그럼 에디네 집에 가볼까? 우리가 먼저 가자. 크랑 크랑. 그런데 어떡하지? 루피가 위험에 빠지질 않으니까 구해줄 수가 없잖아. 크랑. 아, 그래. 크랑. 좀 잡아줘. 크랑 크랑. 어? 그럼 이제 구덩이를 가릴 게 필요한데. 크랑. 크랑. 나무로 덮어주자. 크랑. 뽀로로는 길에 함정을 만들었어요. 저러면 안 될 텐데. 루피가 여기 빠지면 우리가 구해주자.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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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빠져버렸네. 어떡하지? 크랑. 어휴. 도와줘! 크랑! 얘들아! 안 들리나 봐. 크랑. 이 줄을 잡아! 너희를 구해주려고 출동했어. 에? 내가 빠질 줄 알았어? 나랑 괜히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래. 뽀로로와 크롱의 영웅놀이는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잊지 말아요. 뽀롱뽀롱 마을에 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찾았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다음엔 집에서 만화책 보는 게 최고지. 안녕, 에디야. 포비, 무슨 일이야? 어젯밤 눈보라 때문에 루피네 집 앞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대. 우리 루피를 도와주러 가자. 에이, 귀찮은데. 미안해. 내가 감기에 걸려서 말이야. 루피를 도와주러 가기 싫은 에디는 아픈 척을 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난 그만 가볼게. 미안해. 푹 쉬어, 에디야. 갔다. 그럼 계속 놀아볼까? 움직여라. 다시 한번 해보자. 에디는? 에디는 감기에 걸렸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끼리 해보자. 됐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에디는 감기가 심해? 많이 아픈 것 같았어. 그렇구나. 루피는 에디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에디네 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소리지? 재밌다. 꾀병이었잖아. 저런, 에디가 꾀병을 부린 게 들통나고 말았군요. 뭐라고? 에디가 꾀병을 부렸다고? 에디 정말 나빠.
그런데 다시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네. 밖에 나가볼까? 어? 빨리 눈 치우러 가자. 크랑크랑.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어? 곰이다! 에디는 꾀병을 부린 게 들통날까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밤늦도록 펑펑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와! 어? 눈이? 안 열리네. 어떡하지? 에디는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뽀비야, 지금 우리 집 앞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래? 도와주고 싶긴 한데 난 좀 다쳤거든. 미안해 에디야. 뭐? 루피야, 우리 집 앞에 눈이 이만큼 쌓여서 그러는데 어? 어지러워. 저기 우러러. 와? 에디 무슨 일이야? 내가 좀 아파서. 에디는 친구들에게 꾀병 부렸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에디야. 너희들 도와주러 왔어. 사실은 우리도 꾀병 부린 거야. 미안해.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행복해진 에디는 다시는 꾀병을 부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놀이. 랄랄랄랄라. 루피는 오늘 친구들과 병원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내가 의사 선생님 해야지. 랄랄랄. 크랑! 안녕. 크랑! 아! 루피! 루피! 루피야 괜찮아? 괜찮아. 대신 이제 공놀이 그만해. 그래. 오늘 병원 놀이 하기로 했잖아. 그럼 누가 먼저 환자 할래? 크롱. 크롱이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이리 와 앉으세요. 걱정 마. 주사는 놓지 않고 청진기만 대볼 거야. 휴, 다행이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 어디? 어머, 크롱, 너 배가 많이 고프구나. 크랑크랑. 어떻게 알았냐고? 이 청진기를 다 알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크롱, 아침밥 안 먹었지? 크랑크랑. 진짠가 봐.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겠으면 여기 와서 앉아봐, 에디. 아니야. 난 조금 있다가. 뽀비야, 너 먼저 해. 응? 나도 조금 있다가. 그럼 뽀로로, 이리 와서 앉아. 걱정하지 마, 뽀로로. 숨을 크게 들이마셔. 잠깐! 그냥 다 얘기할게. 며칠 전 네 케이크를 망가뜨린 건 나였어. 루피야! 루피가 어디 갔나? 우와! 케이크다! 맛있는 냄새! 어디? 정말 맛있다! 역시 루피! 누가 왔어? 금방 나갈게! 어떡해! 어떡하지? 미안, 방을 치우느라. 내 케이크!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루피 정말 미안해. 뭐라고?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정말? 우와, 다행이다. 이번엔 에디. 어? 이리 와 앉아. 아니야, 난 그냥 여기서 말할게. 며칠 전 포비가 놀란 적 있지? 사실은 내가 그런 거였어. 하하, 드디어 완성이다. 자, 이렇게 리본을 풀면 짜잔! 누구세요? 어? 어? 와, 선물이네. 뭘까? 으악! 아, 난 포비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에디, 너였구나. 미안해, 포비야. 그렇다면 나도 미리 얘기할게. 며칠 전 뽀로로가 눈덩이에 깔렸던 거 사실은 내가 그런 거야. 눈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떡해? 미안해, 뽀로로. 포비, 너? 화낼 필요 없어, 뽀로로. 모두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자. 미안해.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 웬일로 잘못한 걸 다 얘기한 거야? 그거야, 당연히. 청진기를 갖다 대면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이 청진기? 어? 청진기는 그냥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도구라고. 너희들 속마음은 안 들려. 뭐? 그래도 이렇게 잘못한 일을 모두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잖아. 그건 그래. 맞아. 그러네. 이렇게 청진기 덕분에 뽀로로와 친구들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포비가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군요. 둥글게, 둥글게. 자, 이 정도면 되겠다. 자, 다 됐다. 아, 포비가 만든 건 멋진 킥보드였군요. 굉장하다. 어서 타보자. 그래. 꽉 잡아. 걱정 말고 달려. 자. 어? 너희들 왔구나. 우와, 킥보드잖아. 멋지다. 포비가 만든 거야. 얼마나 빠르다고. 뭘. 한번 타봐도 돼? 어? 그럼. 잠깐 기다려봐. 우와, 신기하다. 됐다. 자, 타봐. 그럼 나 먼저 탄다. 아, 신난다. 에디 참 잘 탄다. 이제 내 차례야. 거기서. 친구들은 포비의 킥보드를 타고 재밌게 놀았어요. 고마워, 포비. 우리 이제 그만 가볼게. 오늘 진짜 재밌었어. 그래, 또 놀러 와. 안녕. 포비야. 어? 무슨 일이야, 패티? 킥보드가 정말 재밌어서 나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래. 그거 너도 아직 많이 타보지도 못했는데. 괜찮아, 나는 나중에 타도 돼. 정말 그래도 돼? 응, 자, 여기. 우와, 고마워, 포비. 안녕, 내일 봐. 잘 가. 조심해서 타. 우와, 신난다. 패티는 포비의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잘 잤다. 출발!
더 던져봐. 그럴까? 어디? 오호비도 안돼. 어, 망가졌네. 어떡해. 미안해, 나 때문에. 아, 아니야. 근데 무슨 일로 왔어, 패티? 저기 킥보드 말이야. 안 그래도 속상할 텐데 킥보드까지 망가졌다고 하면 정말 실망하겠지? 킥보드가 뭐? 킥보드 하루만 더 빌려줄 수 있나 해서. 그렇게 해. 고마워, 보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뭔가 좀 이상한데. 어떡하지? 그래, 같은 것으로 다시 만들어줘야겠다. 여긴 이렇게. 이제 이것만. 자, 이제 시작해볼까? 패티는 포비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디 한번 타볼까? 왜 이러지? 포비꾼 이렇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패티, 안녕. 어서 와. 근데 이건 뭐야? 포비한테 빌린 킥보드를 망가뜨렸거든. 그래서 다시 만든 거야. 그런데 좀 달라 보이는데? 그렇지. 그리고 잘 굴러가질 않아서 걱정이야. 아, 그래. 잘 안 굴러가도 예쁘게 꾸미면 포비도 좋아하지 않을까? 글쎄. 다 됐다. 짜잔. 어때? 예쁘다. 그런데 여전히 잘 안 굴러가잖아. 그럼 어떡하지? 에디가 있었지. 어때? 이 정도면 하루면 충분해. 정말? 역시 대단해, 에디. 다행이다. 그럼 내일 찾으러 와. 잘 부탁해. 안녕. 어디 시작해 볼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에디는 밤새 킥보드를 열심히 고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다 됐다. 에디. 안녕, 에디. 다 됐어? 짜잔. 어때, 멋있지? 그게 뭐야? 놀라기는. 킥보드를 타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어. 얘들아. 어서 와, 로디. 그게 뭐야? 이거 내가 고친 킥보드야. 와, 멋지다. 한번 타봐도 돼? 그래, 타봐. 안 그래도 시험 운행을 해봐야 해. 그런데 이건 뭐지? 안 돼! 로디! 그거 슈퍼 엔진 버튼인데. 로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킥보드가. 이제 어떡하지? 얘들아. 무슨 일이야? 그게. 그런데 그게 뭐야? 아, 이거 언덕 아래서 주웠어. 크랑크랑. 그게 바로 포비 킥보드 부품들이야. 아, 그럼 이걸로 다시 만들면 되겠네. 와, 정말 잘 됐다. 크랑. 패티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킥보드를 완성했어요. 나사가 몇 개 더 있으면 좀 더 튼튼할 텐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말. 그래도 한번 타봐야 하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빨리 포비한테 가보자. 포비야,
여기 킥보드 늦게 돌려줘서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킥보드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지긴 뭐가? 똑같은데 뭘? 그럼 그럼. 그럼 오랜만에 나가서 킥보드 좀 타볼까? 조심 조심. 조심할 게 걱정 마. 야. 신난다. 포비! 아우, 아우. 너희들 말처럼 조심해서 탈 걸. 패티는 포비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포비야, 나 할 말이 있어. 어? 뭔데 그래?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 빌렸던 킥보드를 내가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럼 이건, 그건 나랑 친구들이 다시 만든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랬구나. 미안해 포비. 그래도 다시 만들려고 노력했잖아.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아 잠깐만. 자. 그게 뭐야 포비? 뭐지? 포비가 친구들을 위해 킥보드를 준비했군요. 너희들이 킥보드를 정말 좋아하길래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정말 멋져! 어서 타봐. 좋아! 패티, 너는 왜 안 타? 나는 많이 탔으니까. 포비야, 너 타? 정말? 응, 그래. 고마워, 패티. 우와, 얘들아! 포비 빨리 와! 친구들이 모두 즐거워하는군요. 패티, 이제 어떤 일이든 솔직하게 말하기로 해요. 해리징이 없어졌어요! 에디가 포비네 집으로 가고 있네요. 포비, 그림책 돌려주러 왔어. 어? 아무도 없네. 에디는 친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우, 심심해. 어? 공이 있었네. 야! 해리 집이 부서져 버렸어요. 안 돼, 해리 집이. 어떡하지? 이게 뭐야? 아,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가서 고쳐와야지. 아무도 없지? 빨리 가자. 빨리 고쳐오면 해리도 모를 거야. 어? 에디가 뭔가를 흘리고 갔어요. 이걸 언제 다 고치지? 에디! 너희들이구나.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크랑크랑. 그랬었지. 그런데 난 못 갈 것 같아. 왜? 어? 뭘 좀 만드는 중이라. 뭘 만드는데? 봐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데.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잖아. 어서 가자고. 자, 뭘 만들어야 된다며? 나중에 만들면 돼. 얘들아! 큰일 났어, 얘들아. 무슨 일인데? 해리 집이 없어졌어. 집이? 뭐야?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어. 일단 포비 집으로 가서 살펴보자. 가자. 에디는 안 가? 가야지.
정말 엄청. 내가 말했잖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저건 이게 뭐지? 그거 지붕 조각인 것 같아. 그래? 바로 저거야.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아. 누군가 공을 가지고 논 거야. 그러다가 해리 집을 부순 거지. 그리고 들킬까봐 해리 집을 어딘가 숨은 게 분명해. 우와, 뽀로로 똑똑하다. 그럼 누가 그런 것 같아? 그건 바로 포비야. 네? 나? 농구공이 포비 거니까. 네? 난 아닌데. 그래, 포비는 나랑 계속 낚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들킨 줄 알았네. 못 보던 건데. 아, 그거 아까 내가 두고 간 거야. 우리가 없을 때 집에 왔었다고? 난 아니야. 정말 샌드위치만 놓고 갔어. 그림책. 정말이야? 에디가 아까 가져다 놓은 그림책을 숨기고 있어요. 난 정말 아닌데. 해리, 집에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런가? 친구들은 집 앞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지? 저거.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거 팬티 발자국 같지 않아? 그런가? 어디? 그러네, 내 발자국이야. 그럼 패티가 해리 집을 숨긴 거 아니야? 내가? 발자국! 저기 내 발자국이 있어. 발자국을 없애야 해. 에디가 발자국을 없애려고 일부러 넘어졌어요. 에디! 넘어졌네. 그런데 정말 패티, 네가 숨긴 거야? 아니야. 다른 친구들 발자국도 많잖아. 발자국으론 범인을 못 찾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저기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더 찾아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얘들아, 내일 봐. 안녕. 거창. 집으로 돌아온 에디는 해리 집을 열심히 고쳤어요. 다 됐다. 이제 가져다 놓기만 하면 돼. 이야. 포비랑 해리는 자고 있겠지. 패티잖아. 패티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요? 포비, 해리. 패티, 무슨 일이야? 해리한테 이거 주려고. 뭔데? 이거야. 이불도 없어졌지? 내가 이불을 만들어 왔어. 와, 해리는 좋겠다. 고마워. 그런데 패티! 왜? 마음에 안 들어? 혹시 집을 부숴놓고 미안해서 만든 거 아니야? 뭐? 뭐야? 걱정돼서 만든 건데. 치, 난 갈래. 패티! 해리 너무해. 에디는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의심받는 것이 미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잘못했어, 해리. 안 돼. 에디. 배티구나, 들어와. 뚫게 됐다. 안녕. 어쩐 일이야? 해리가 날 의심하잖아. 내가 해리 집을 직접 찾을 거야. 직접? 응. 그래서 돋보기를 좀 빌리려고. 돋보기? 이 상자 안에 있을 거야. 안 돼! 찾아!
어서 혜린이 찾으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크랑크랑크. 어? 안녕. 크랑크랑. 뽀로로가 뭔가를 찾았다고? 크랑크랑. 알았어. 가자, 애기. 응? 이건 문에 달려있던 거야. 뽀로로가 찾았대. 이건 어디서 찾은 거야? 우리 집 근처에서 찾았어. 아, 넘어질 때 떨어뜨렸나? 그럼 뽀로로가 해리 집을 들고 갔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어? 아, 아니야. 그럼 그게 왜 뽀로로 집 근처에 있어? 해리. 나는 정말 아니야. 아, 우리 집엔 크롬도 살잖아. 발자국은 펠트꺼였잖아. 뭐? 너 정말 아니야? 아니야. 그럼 뽀로로? 아니야. 에디는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싸우는 것이 미안했어요. 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나도야. 누가 그랬든 빨리 내 집을 돌려놔. 내가 그랬어. 내가 해리 집을 망가뜨리고 숨겨놨어. 미안해. 포비한테 그림책을 돌려주러 갔다가 내가 해리 집을 부쉈어. 뭐야, 그랬던 거였어? 해리가 돌아오기 전에 고쳐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그래, 너 정말. 그럼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의심한 거였네. 저기, 크롱, 의심해서 미안해. 크롱. 나도 미안해. 내가 괜히 의심해서 싸웠잖아. 나 때문이야. 미안해, 얘들아. 괜찮아. 이제 집도 찾았는 걸 뭐. 그리고 에디가 솔직히 말해줘서 이제 안 싸울 때도 있잖아. 그럼 용서해주는 거야? 그런데 해리 집이 망가져서 어떡하지? 내가 고쳐주면 되지. 나도 도와줄게.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벌써 고쳐놨거든. 짜잔! 우와, 새 집처럼 바뀌었네. 이건 뭐야? 작은 무대를 만들어 봤어. 우와, 해리는 좋겠네. 그럼 한번 불러볼까? 겨골이 노래를 한다. 에디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친구들은 모두 해리의 시끄러운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요. 뽀로로의 꾀병. 오늘은 친구들이 썰매를 타기로 했어요. 뽀로로 크롬! 안녕. 가자, 크롱. 뽀여요. 어? 왜? 크롱. 어? 네가 운전하고 싶다고? 안 돼, 크롱. 위험해. 크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크롱.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크랑크랑. 크롱, 천천히. 크랑크랑. 내리막길은 위험하니까. 크롱 엄청 빠른데. 크롱 천천히. 다리를 다친 것 같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크롱. 뽀로로 괜찮아. 어서 집으로 가자. 크롱. 친구들은 다친 뽀로로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나을 거야. 크롱. 우린 가볼게.
안녕. 안녕. 크랑 크랑. 크랑 필요한 거? 크랑. 동화책 읽고 싶은데. 크랑. 어. 크랑. 고마워. 어. 크랑 크랑 크랑. 읽어준다고? 크랑 크랑. 뭐든지 다 시키라고? 크랑. 크랑 크랑 크랑. 공주 크랑. 왕자 크랑 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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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크랑. 우와. 크롱은 뽀로로가 자기 때문에 다친 것 같아 뽀로로를 열심히 간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크롱! 크롱 왔어요. 크롱, 크롱?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크롱? 샌드위치 말고 루피가 갖고 온 따끈따끈한 빵이 먹고 싶어. 크롱! 잠깐 크롱! 루피네 집에 갔다 오려고? 크롱!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크롱? 크롱, 크롱! 어, 좋아, 가자. 이렇게는 안 되겠어. 크롱. 우와, 좋다. 크롱은 뽀로로를 수레에 태워 루핀의 집으로 갔어요. 뽀로로는 괜찮을까? 이따 뽀로로네 집에 가보자. 뽀로로랑 크롱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얘들아! 어? 안녕! 크롱! 크롱! 어? 뽀로로! 괜찮아, 뽀로로. 그거 타고 온 거야? 응!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치, 크롱? 크롱! 잘 됐다. 뽀로로랑 크롱도 왔으니까 이제 같이 먹을까? 좋아! 뽀로로, 많이 먹고 빨리 나. 고마워! 맛있겠다! 크롱! 크롱! 아, 뽀로로 왜 저러는 거야? 글쎄. 맛있어. 고마워. 크롱. 크롱, 너도 와서 먹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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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묻은 거 같아. 고마워, 크롱. 뽀로로, 다리 다친 거 아니었어? 맞아, 팔은 안 다쳤잖아. 아, 아니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리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잘 먹었어, 루피. 아, 이제 뭐 하지? 놀이터에서 놀까? 그런데 뽀로로는 아파서 못 가겠다. 어? 나도 갈래! 다쳤는데 괜찮겠어? 크롱! 나 놀 수 있어! 그치, 크롱? 크롱! 거봐! 크롱도 괜찮다잖아! 크롱! 가위바위보! 어? 내가 술래네? 그런데 뽀로로 숨을 수 있겠어? 걱정 마. 크롱이 숨겨줄 거야. 그렇지, 크롱? 크롱. 그래. 그럼 시작한다. 하나. 수레를 탄 뽀로로는 어디에 숨을까요? 셋. 아니야, 크롱. 여기는 들킬 거야. 저기로 가자. 여기도 안 될 것 같아. 크롱, 저기 숨자. 크롱, 응,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들킬 거야. 크롱, 이러다 들키겠다. 얼른 더 들어가. 크롱, 더 들어가야 해. 어, 저기 숨었구나. 찾았다, 뽀로로. 들켰잖아. 이번엔 뭐 하고 놀까? 저것도 할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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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럼 안녕. 다음 날이 됐어요. 뽀로로는 괜찮아졌을까요? 크롱, 나 목말라. 아이 참. 어? 우와, 이제 안 아프네. 크롱, 일어났어? 크롱.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다 나았다고 솔직히 말해. 안 돼! 편하고 좋기만 하잖아. 계속 아픈 척해. 그럴까? 혼자 오느라 힘들었어, 크롱. 크롱? 이거 봐, 이렇게 왔다니까. 아야야! 크롱! 휴. 얘들아! 우리 왔어! 안녕? 크롱. 무슨 일이야? 연날리기 하러 가지 않을래? 같이 가자. 크롱! 어때? 엄청 높이 날지? 내 것도 높이 날아. 안 돼! 크롱! 크롱, 조심해! 이게 무슨 소리지? 가보자. 크롱, 어디 있는 거야? 크롱, 괜찮아? 크롱, 연은 없어도 돼. 빨리 올라와. 크롱, 내 손 좀 잡아봐. 붕대가 있었지? 크롱, 잡아! 크롱, 꽉 잡아! 크롱! 도와줄게, 뽀로로. 조금만 기다려, 크롱! 정말 다행이야, 크롱! 크롱! 걱정했어, 크롱. 크롱. 다리. 아프다. 내가 오른쪽을 다쳤었나? 처음부터 꾀병불인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괜찮아진 거야. 크롱? 사실은 크롱이 도와주는 게 좋아서 아픈 척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크롱, 뽀로로가 네 걱정 많이 했어. 맞아. 크롱 용서해주는 거야? 크롱 잠깐만, 크롱. 크롱, 다 이제 내가 태워줄게. 어서 크롱 출발. 그러게 말이야. 크롱, 더 빨리? 크롱. 네, 알겠습니다. 뽀로로는 이제 꾀병을 부리지 않겠죠?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오늘은 또 무슨 놀이를 하는지 볼까요? 피해! 피해! 질서. 루피가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루피! 뽀로로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받아라! 수업! 좋아!
넘어졌네. 그림이 엉망이 됐네. 루피가 열심히 그린 건데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거야. 이게 아닌데. 미안해 루피. 아니야, 실수로 그런 건데 뭐.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자, 이제 뭐 할까? 크랑 크랑 미끄럼틀 타자고. 그럼 우리 루피 그네를 밀어주자. 어제 우리가 루피 그림을 망쳤잖아. 크랑 루피, 우리가 그네 밀어줄까? 크랑 정말 고마워. 자, 간다. 좋아. 어때? 재밌지? 그럼 더 세게. 동생 아니야? 더 세게. 저런, 루피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루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다시 너희랑 안 놀 거야. 루피가 정말 화난 것 같아. 어떡하지?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루피가 걱정됐어요. 루피 화를 풀어줄 방법이 없을까? 크롱. 그래, 루피는 꽃을 좋아하지. 뽀로로와 크롱은 꽃다발을 들고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루피! 무슨 일이야? 아깐 정말 미안했어. 여기 선물이야. 향기가 좋네. 청소하고 있었어? 이런 건 우리가 할게. 괜찮은데. 그럼 내가 먼지를 털게. 넌 창문이랑 식탁을 닦아. 그럼 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다 됐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까? 좋아.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 응, 우린 청소하고 있을게. 크랑크랑. 맛있겠다. 안 돼. 우리 조금만 참자, 크롱. 크롱, 먼저 먹으면 어떡해. 정말. 뭐, 그럼 나도 한 입만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다! 크롱! 맛있다! 크롱! 그럼 정말 딱 한 입만 더! 다 먹어버렸잖아! 뽀로로, 크롱! 어떡하지? 크롱! 그래! 크롱, 내가 케이크를 만들게! 그동안 넌 루피가 오지 못하게 시간을 끌어. 크랑. 잘할 수 있지? 크랑. 뭐부터 해야 하지? 크롱은 루피를 찾으러 갔어요. 케이크 정말 기대된다. 크롱, 왜 나와 있어? 뭐?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크랑. 나 지금 케이크 먹고 싶은데. 에이, 나도. 크랑. 응? 왜 크롱? 크랑. 놀고 나서 먹어야지 케이크가 더 맛있다고. 그건 그래. 크랑. 아, 참, 뽀로로는? 크랑. 응? 집에 갔다고? 크랑. 그래, 가자. 으아, 이게 아닌데. 너무 많잖아. 달걀. 못하겠어. 아니야, 루피를 위해서.
뽀로로는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었지만 실수투성이었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제 구워야겠다. 이렇게 놓고 자, 이 정도면 되려나.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 볼까. 뭐 하고 놀까? 숨바꼭질 어때? 좋아. 술래 좋아하자.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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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해야겠다고? 그래. 크롱은 일부러 천천히 숫자를 셌어요. 언제까지 숫자만 세려는 거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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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대체 뭐 하는 거지? 왜 그래, 에디? 크롱이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 그래?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 분명히 날 본 것 같던데. 크롱이 찾지 않자 친구들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크롱, 우리 그만하고 가자. 나 배고파. 그래, 나도. 크롱, 크롱! 크롱, 그럼 우리 케이크 먹고 다시 놀까? 그래, 그러자. 같이 가. 크롱은 걱정이 되어 친구들보다 먼저 루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뽀로로는 케이크를 완성했을까요? 이게 무슨 냄새지? 닿잖아! 생크림으로 덮으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뭐야야! 크랑크랑! 친구들이 오고 있다고? 크랑크랑! 걱정하지 마! 케이크 다 만들었어! 크랑크랑? 어? 치우는 걸 깜빡했다. 안 돼. 그럼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줘. 크랑. 루피가 오기 전에 치워야지. 뽀로로는 재빨리 루피네 집을 정리했어요. 뽀로로는 왔을까? 크롱, 너무 배고파.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준다고? 크랑 크랑. 고마워. 크랑. 크롱 왜 그래? 크롱. 이런 벌써 왔구나. 아이고. 크롱이 많이 아픈가봐. 아무래도 꾀병 같은 걸. 맞아. 갑자기 이상해. 이럴 땐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 아프면 주사를 맞아야지. 크롱한테 주사를 놔줘야겠어.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다행이네. 들어가자. 뽀로로 우리 왔어. 어서 와. 안녕. 어서들 와. 빨리 케이크 먹자. 루피가 케이크를 만들었다며? 잠깐만 기다려. 내가 만든 걸 가져올게. 루피야! 케이크 여기 있어. 고마워. 어?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든 케이크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무리 봐도 루피 케이크인데. 얘들아 케이크 먹어. 고마워. 나도. 케이크 맛이 이상해. 왜? 이게 왜 이러지? 왜? 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너희들! 미안해, 루카. 뽀로로! 크롱!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또 루피를 화나게 했네요.